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는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당시 유대교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세 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와 비교할 때 베드로가 일곱 번이나 용서하겠다고 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용서라는 게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나 많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일정한 횟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마치 걸음을 걷듯 당연한 일상처럼 용서하라는 초대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익혀진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습관의 시작이 다 그렇지만 아마도 용서의 습관 역시 처음에는 횟수를 셀 만큼 특별한 순간들로 기억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거듭하면서 내 몸에 익혀지고 또 삶의 일부가 되면 그때는 굳이 횟수를 셀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루에 일곱 번이든 일흔 일곱 번이든 이제 일상이 된 용서를 삶으로 살면 될 뿐입니다. 오늘도 용서를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익혀진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클라렛 선교 수도회 박재영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